안녕하세요. 첨사랑 예비반 제11강 경연암기에서는 여덟 번째 경맥인 좁솜 신경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해대 입의 심선방생 포초 담관에서 뒷부분에 족에 해당하는 경맥에 되겠습니다. 음경이고요. 뒤라고는 하지만 다리 쪽에서는 뒤쪽 비교적 뒤쪽을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는 몸통 앞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는 앞뒤 이런 표현이 정확하진 않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작은 발바닥인 용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부에서 끝나게 됩니다. 음경이니까는 아래서 위로 이동하게 되죠. 흐르게 되죠. 일단 경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연곡, 태계, 대종, 수천, 조해, 복류, 교신, 축빈, 은곡, 흥골, 대혁, 기혈, 사만, 중주, 황유, 상곡, 석관, 음도, 복통곡, 유문, 보랑, 신봉, 영어, 신장, 욱중, 유부 이렇게 끝나게 되죠. 일단 요 가운데 부분들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암기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전체적인 내용은 물의 신인 용이 세상의 바다를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용을 보내, 잠깐만 땄죠? 연곡, 부드러운 골짜기로 된 넓은 세상을 만들고자, 대수천으로 큰 하늘의 물로, 이건 거꾸로 뒤집혔는데, 아무튼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대수천으로 바다를 만들어서, 복류가 흐르겠다. 조회해서 복류가 흐르겠다. 교신을 보내, 축빈, 희빈,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축빈. 그냥 이상해. 가축빈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왕비 할까 그러다가 그냥 축축하는 왕비가 더 낫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물 이런 걸로 막 했으니까. 교신을 보내 축빈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음곡이 유부가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음곡은 그냥 곡식을, 양곡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양곡, 음곡,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서 그냥 곡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런 유부, 이거는 황유 유부. 이렇게 했어요. 많이들 빠지죠?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다안 써요. 물론 몇 가지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 자리들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한번 연상하면서 볼게요. 자, 신이 용을 보내서 부드러운 계곡으로 된 세계를 만들고자 여기 어떤 게 이렇게 황량하고 다 흙들밖에 없으니까 뾰족뾰족하고 이런데 이것들이 이제 부드러운 계곡이 완만한 계곡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원했던 거죠, 신은. 그래서 수천으로, 대수천으로 하늘에 있는 물로 가지고 큰 물을 가지고 바다를 만들었더니 바다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이렇게만 만들었더니 그리고서는 이제 하늘에 얘는 있으니까는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축빈에게 교신을 보낸 거예요. 교신을 보내 축빈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음곡이 누런 유부가 됐습니다. 불었다 물에 불었다 이런 얘기죠. 물에 불고 그다음에 원래 곡식들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소금을 담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빨 누렇게 됐다. 그냥 그렇게 연상했어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인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엔 스토리를 혈자리를 짚으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용을 보내 부드러운 계곡으로 된 넓은 세상을 만들고자 대수천을 대종수천으로 조해를 만들고 그러니까 해를 바다를 만들고 복류가 흐르게 하였다. 땅의 세상 소식을 알고자 교신을 보내 죽빈에게 물어보니 음곡이 곡식이 누런 황유 유부 누런 유부가 됐어요.